어디로 날지? 방향을 한번 맞춰가지고 자 노노노! 여러분들 안녕! 저는 바로 에이코박사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만날 수 있는 곤충 친구들! 으 눈부셔! 바로 황금빛을 가진 노잼버기 황금사슴벌레 친구! 오 진짜 황금 색깔이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요. 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황금빛이 맴도는 로젠버기의 황금 사슴벌레 친구는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살고 있는 고유종이라고 합니다. 턱은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이 친구들은 지금은 황금빛을 가지고 있지만요 습도가 높으면 까만 색깔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빛은 다리에도 있어요. 다리에도 부절이라고 하는 이게 발바닥 쪽 빼고는 모두 다 금색깔로 덮여있는데요. 짠! 배도 금색이죠? 황금색이요 황금색. 발바닥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금색. 황금빛이 맴도는 메달! 황금색 반지예요. 진짜 금반지인데요. 오 진짜 색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금 같아요 이거. 이거 녹이면은 색깔을 보면요 여기 황금색 메달이랑 로젠버기랑 색깔이 엄청 비슷해요. 어? 반지 어디갔죠? 반지! 엄마상이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반지! 어? 여기에 반지를 메고 있었네요. 에그박스가 색깔이 똑같아서 못 찾을 뻔했어요. 자, 오! 여러분들 저 로젠버기 황금사슴벌레가요 어? 날려고 하고 있어요! 멋있게 펼쳐가지고 와! 머리 날 줄 알았는데 바로 옆으로 이동하는 거였네요. 장난꾸러기! 오! 또! 오! 아 이렇게 이동을 하나봐요. 우와 황금 색깔 몸에서 날개를 쫙 펼치니까 여러분들 지금 뒤집어져가지고 생긴 거랑 다르게 많이 허당이네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성격은 엄청 온순한데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해요. 유충은 8개월 정도 이렇게 있고요. 성충이 돼서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산다고 합니다. 날개를 멋진 날개를 펴주세요. 물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번엔 멋있게 예, 자 날아간다. 에이, 어디로 날지? 방향을 한번 맞춰가지고 자 날아라! 와 정말 멋있게 날개를 쫙 펴서 옆으로 이동하는 로젠버기 황금사슴벌레. 여기 있는 친구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으려고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에그박사가 그럼 밥줄 시간이 됐으니까 밥을 줘야겠죠? 영양젤리! 그만 날아가고 어! 젤리! 로젠버기 황금사슴벌레 친구들이 젤리 앞에 있으니까 엄청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요. 저같은 고급스러운 모습에는 이런 젤리는 어울리지 않다고요. 젤리 코스를 준비해주세요. 황금 날개를 활짝 펴고 다른 젤리로 날아갈 거야. 여기 분보기를 이용해서 로젠버기 황금사슴벌레 친구들이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한번 아이고 차가워. 자 몸에 물을 뿌리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면요 서서히 몸이 까맣게 변한다고요. 오! 지금 제 턱이 벌써 까맣게 변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통 안에 습도가 높아지니까요 암컷은 지금 벌써 까만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수컷도 조금 있으면 완전 까매지겠네요. 아까 그 황금빛은 다 어디로 간 거죠? 반짝반짝 황금빛을 가진 로젠버기 황금사슴벌레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좋아요 로젠로젠! 구독하기 로젠로젠! 꼭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